드시? 아, 회사네. 알겠냐고. 지금 쉬는 때 아니에요? 비활동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활동기도 아이돌도 회사 가요? 갈 일이 있으면 있습니다. 네. 네. 연습하거나 미팅하거나. 전 진짜 자주 가요. 네. 오. 집이랑 가까워요? 네, 1시간 정도 거리 걸어서. 그럼 지금 1시간 걸은 거 지금? 네, 1시간 이제 걸어서. 나는 너 쓸 거 필라 10분 걸인 줄 알았어. 걸어왔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왜 할까요, 여러분? 다 들어오네. 아, 그럼 다른 멤버들도 다 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제가 프로듀서를 하고 있어가지고, 팀에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USB? 네.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한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캔디를? 우와, 네. 진짜. 일단은. 대박이다. 일단 이번 앨범을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 스케치인 기획이니까 진심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와, 아유. 뭔가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할게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을 받을 바에는 이제 나인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게 이번 저는 타이틀의 주 메시지였으면 좋겠고. 좋다. 이제 좀 그리고 모티브를 한 좀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마릴린 몰로를 저는 이제 모티브를 했는데 이제 마릴린 몰로가 되게 금발의 그런 좀 야한 심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릴린 몰로가 되게 똑똑했대요. 책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항상 마릴린 몰로는 자기가 그런 심볼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나의 그 모습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인 자체로 사랑받을래. 내가 너한테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일 거다. 되게 은유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고?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혼자 남자 직원이라 네. 괜히 혼자 동공신는 거야. 얘는 야한 거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편견도 깨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받을게요. 저는 의미는 이제 소연 씨가 뭘 말하고 싶은지도 잘 알겠고 한데 어쨌든 자켓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가사가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심이나 이런 게 걸릴까 봐 현실적인 얘기는 또 그런 거 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톰보이도 진짜 이제 안 좋은 말이었잖아요 야한 말이 좀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계속 드니까 그걸 뭔가 깨고 싶어요. 항상 비슷해요. 항상 저는 과감하고 싶고 회사는 조심하고 싶고 항상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랑 합의점과 뭔가 조율점을 이렇게 항상 같이 찾아가는 것 같아. 아, 그게 되겠네. 아, 그게. 그게 됐어, 이미. 아, 내가 미안. 보통 이제 제 곡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컨셉이랑 기획안을 먼저 가져가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살을 붙여서 만듭니다. 네. 집에서 햄 먹던 소연이가 아니야. 아주 주체적이고 멋있어. 괜찮아요. 항상 겪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그룹이라 조금 바빠요. 오히려 공백기가. 네. 한 걸음 안 되겠다. 하는 일 보니까. 벌하겠네. 산소구? 근데 이런 여유가 있어서 비즈니스 할 때 오히려 쏟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치. 소연 씨.
영화사? 절이구만. 아, 절이요? 네, 맞아요. 아! 영화사라는 이제 절을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불교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아, 귀여워. 나도 불교 유치원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절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되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디 이사 가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절을 뚫어놓는다. 자주 간다. 우리는 맛집을 뚫는데. 그렇지, 맞집 뚫는 건데. 네, 네, 네. 절을 뚫는데. 아, 네, 절을 뚫어놓는. 네, 절을 되게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힐링도 하고. 네, 약간 다닙니다. 불교 철학에 맞을 것 같아. 맞아요. 성향이. 네, 성향이. 아, 맞아. 가면 맨날 저 소원 빌고.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쯤이어서 또 갔어요. 네. 너무 예쁘지. 편안해지지 마음이. 나도 저기 하나 달아있는데, 내 거. 아, 진짜 달았어요? 네. 전에 달아놨던 게 있어요.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우와. 나 노란색에 달았는데? 어디지? 여기 어디 뭔가 어디 달았던데? 이거 찾을 수 있나? 여기 있다. 찾았어요. 와. 가족등. 아이고. 아유, 착해라. 다 소원 성취되면 좋겠다. 아우, 잘 될 거예요, 소연님. 아우, 절 오빠 많이 챙겨주네. 약간 그 미, 덕이 있네, 덕이. 아주 더. 덕이 있대. 너무 있대. 전시 좀 잘 좀 되게 2002년 잘 좀 되게 좀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4강 올라갔잖아. 그치. 태극 전사들이 참 고마워했다고. 저한테 감사하세요. 전도 오늘은 그것은 비밀인데. 아니 뭔 거예요? 원래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말하면 안 이루어지니까? 네. 미신이야 미신. 미신이야. 이게도 돼. 폼도 말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 많이 믿으시고요. 네. 빨간 펜으로 이름 안 쓰죠? 아, 빨간 펜 안 돼, 안 써요. 다음에 필이 안 불고. 아, 휘파람은 안 붑니다. 휘파람 안 불지. 네. 목구멍에서 뱀 나온다 그랬어, 할머니가. 아, 저희 어머니 세대는 많이 가시는데 젊은 친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되게 기특하네요. 저는 오늘은 좀 마음을 비우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이제 활동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마음도 복잡하고 막 생각도 너무 많고 이제 스케줄도 많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 한번 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진짜 욕심쟁이고 막 경쟁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되게 욕심이 없어야 그치. 되고 뭐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그거를 항상 생각하려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네, 천수경. 어려운데? 마음이 편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읽어요. 새소리 봐. 세상에. 바람 솔솔 불고. 힐링이지 뭐, 새소리 들으면서. 힐링이에요, 힐링.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거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미 절반은 속세를 떠난 느낌도 있어. 제가 생각한 서윤 씨의 모습은 사실 차가운 소재로 된 그런 인테리어에서 아주 막 센 음악 듣고 센 음악 듣고 막 뭐 엄청 약간 세련된 거 먹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평소의 삶이 이러니까 무대에서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온오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함에 되게 지쳐서 뭔가 일상은 좀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